안녕하세요. 황병준 TV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강남역 노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요 우리 자리에서 노점을 했었어요. 그 세계적인 명소인 강남역 거리에 이렇게 그런 대형 학원이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강남역에서 노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하고 해운대에 같이 내려가서 에어브러시 타투 그거를 했었던 차 사장이 명동에서 노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촌에서도 무슨 노점 청년 뭐 회장 그런 거를 하고 있었었고 인맥 참 기가 막히게 넓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강남역에서 노점을 하고 싶다. 그거 진짜 잘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자기가 지금 거기서 뭐 인형을 팔고 있지만 그 짝퉁이 인형이에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짝퉁이 인형이었는데 그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좀 부탁 좀 하겠다. 그러니까 아 진짜 장사 안 되니까 너무 그 꿈을 갖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속으로 남들이 안 돼도 나는 된다. 이 근자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끝까지 밀어붙였죠. 좀 해달라. 여러분들 강남역에 노점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확 들어가서 노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법과 제도가 있어요. 그들만의. 그리고 거기를 움직이고 있는 김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0대에 김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 돈이 필요하죠. 3개월 임대료가 500만원 선납이에요. 500만원 그 선납에 그리고 리어카 있죠. 리어카를 대여를 해야 돼요. 리어카 대여료가 30만원. 그럼 장사가 끝나고 그 리어카를 어디다 창고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 창고비가 20만원입니다. 세죠. 매장 임대료 치면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인맥이 있으니까 그 차 사장을 통해서 임대료 120만원, 창고비용은 한 달에 20만원, 그리고 리어카 대여비는 안내도 대타고 이제 그렇게 협의를 했죠. 그리고 전기를 하루 쓰는데 3,000원 내야 돼요. 네, 전기가 우리 뭐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노점이 원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가격도 불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려면 불법이라 할지도 거기에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했던 아이템이 헬로키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헬로키티로 쇼핑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재고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어떤 큰 대리점을 통해서 싸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헬로키티를 했어요. 근데 강남역 노점도 내가 거기 가서 뭐 의류를 하고 싶다, 튜닝을 하고 싶다, 액세서리를 하고 싶다,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협의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품목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 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조율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장사가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몇 가지 네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절대 자기 통해서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장사가 잘 돼도 잘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시에 오픈하고 끝까지 남아서 장사를 해라. 그리고 이제 매대를 끄는 방법, 매대를 주차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노점이란 데를 잘 모르니까 일단은 잘 들었어요. 실수 안 하려고 잘 듣고. 근데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저의 예상은 그냥 처참하게 깨져버렸죠. 하루에 10만 원 팔기도 힘든 거예요. 강남역에 하루에 6만 명이 유동인구가 있어요. 네, 그냥 유동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눈길도 안 두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제 헬로키트가 고가잖아요. 고가 제품 잘 안 사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리고 세일을 해야지 또 사요. 아무래도 길바닥에서 판다고 생각하니까 가격을 무조건 깎고 보는 거죠. 고객들도. 백화점에서는 고객 그 가격 절대 안 깎죠. 면세점에서도 안 깎고. 근데 왜 노점에서는 그렇게 깎아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싸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비싸다고 무지하게 깎고. 근데 강남역 강남하면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 뭐 다 외제차 몰고 다가 돈 많이 벌 것 같죠? 아니에요. 그지들 많아요. 진짜 동계산할 때 지갑 열어보는데 만 원짜리 한 장을 안 갖고 다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카드를 많이 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직업에 돈이 없어요. 거기 사무실, 강남역에 수많은 사무실 있잖아요. 서초구, 강남구 막 이런 데 수많은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그 20대 대학 갓 졸업하고 나온 그 사람들 거의 다 대기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받고 일합니다. 120에서 130. 그런 사람들이 밥 7천원, 8천원짜리 먹고 나와서 이 노조에 와서 헬로키티 비싼 서살수 있는 돈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깎는 거죠. 근데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카드를 내요. 노점에서 여러분 카드 냅니까? 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카드 단말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다른 노점들은 거의 카드를 안 쓰는데 저는 카드를 냈어요. 그 7, 8, 9년 전에. 그랬더니 이게 카드를 단말기를 긋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 노점을 하지만 얼마나 손해냐면 카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 비용이 또한 달마다 얼마씩 나갑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내야 돼요. 세금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 원짜리 헬로키티를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8,500원에 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떼니까. 다른 노점들은 카드를 안 하는데 저는 하니까. 근데 손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 가격 깎는다 그랬죠. 예, 헬로키티 이거 만 원입니다. 딱 그러면 2,000원 깎아달라 그래요. 그럼 막 쇼부를 쳐가지고 9,0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해요? 카드 수수료 나가죠? 부가세 내야 되죠? 뭐 내야죠? 그러니까 전 7,650원에 팔게 되는 거예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를 5,000원에 물건을 떼다가 얼마예요? 2,650원 이익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노점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카드 단말기를 저는 쓰니까. 아, 그럼 여기에 대해 이제 자리세 내야 되고 창고세 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결코 남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벌고 돈또 차비도 들고 모두 들고. 이때가 내가 진짜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다 쫄딱 망해가지고 200에 40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 나는 빌라에 살면서 어떨 때는 하루에 만원 벌어 오잖아요. 왔다 갔다 차비 4천 원 빼고 그러고 소주 한 병, 두부 한 모, 그리고 우유 하나. 애가 그때 3살이었나 4살이었었으니까. 뭐 전기도 떨어지고 가스 떨어질 때 이때 상황인 거죠. 그러면 가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강남에 밥이 비싸잖아요. 짬뽕 그때 7,000원, 뭐 짜장면 6,000원. 저는 진짜 물도 집에서 물통에다 싸갖고 그 김밥 천국에서 1,200원짜리 김밥 한줄 사갖고 갔어요. 먹었어요. 근데 진짜 옆에서 노점인데 그 사람들은 짬뽕 사 먹고 뭐 해장국 시켜 먹고 막 이러는데 진짜 내가 생각 너무 그지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밥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터득한 방법이 뭐냐면 강남역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매연에 먼지에 뭐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짜장면이 오거나 짬뽕이 오거나 딱 그럴 때이 랩을 딱 떼야 되잖아요. 절대 다 떼는 법이었어요. 숟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빵꾸를 내요, 구멍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짜장면 비빈 다음에 거기 정말 이렇게 먹어요. 왜? 먼지 들어가니까. 짬뽕도 그렇게 먹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평일엔 5시에 오픈해서 저녁 10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그 전에 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김회장님이 지시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 10만 원대, 10월달은 한뭐 20만 원대 오르다가 12월 달에 좀 팔리다가, 11월 달엔 절대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급격히 좀 장사가 되다가 매출이 좀 떨어져요. 왜? 11월 달이 되면 꼭 길바닥 공사를 합니다. 왜? 그한해 받은 예산 다 써야 되니까 또 보도블록을 깨고 뭐 하고 일들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는 리어카를 거기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은 장사를 못해요. 춥기도 하고 또 눈도 내리고. 그리고 나서는 1월 달이 되잖아요. 대규모 단속이 벌어집니다. 왜? 1월 달 되면 민원이 들어오죠. 노점상 없애라. 노점상 때문에 장사 안 된다. 딱 그러면 구청에서 그거를 제재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일당 하루에 5만 원 주고 용역을 씁니다. 우리 영화, 테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용역이 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진짜 그거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노점이 리어카드 쫙서 있잖아요. 그러면 용단차가 와가지고 그한 10여 명이 용역들이 그 리어카를 들어가지고 화물차에다 실어버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팔 물건도 없어, 리어카가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가가지고 벌금 내고 또 찾아와요. 그렇게 그걸 그냥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노점상하고 용역하고 또 이제 이 몸싸움이 붙죠. 그냥 가진 욕설과 멱살잡이, 근데 절대 때리지는 않아요. 때리면 서로 고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만진가 싶다 하면 빡 누워서 나 죽었어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하면서. 자, 근데 강남역에 제가 아까 처음 영상에 강남역에 왜 화분이 생겼을까요? 이 대형 화분이 이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거리에 왜 화분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때 생겼습니다. 하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장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지시가 서울시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죠. 노점상 없애라. 막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하면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강남역 거기는 이제 서초구청 소속이에요. 근데 저기 송파구청에 진짜 노점상을 개박살을 잘 내는 작전을 굉장히 잘 짜는 공무원이 있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무원을 영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병법, 진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리어카가 인도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쇠말뚝을 박아버려요, 밤에. 그러면 아침에 노점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한 3, 4시쯤에 이제 장사 나가려고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리어카가 못 들어가요? 인도에 쇠말뚝 박아서. 그러면은 노점상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저녁에 와서 곡괭이하고 망치 들고 그 쇠말뚝을 뽑아버립니다. 다시 받고 뽑고 박치고 이런 전쟁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쫓고 뭐 하는 순간 노점상들이 저 뒤편으로 살짝 그 노점의 리어카를 물건만 싣고 3, 4명이 리어카를 살살 몰고 가다가 어느 조그만 골목길에 하나가 있어요. 걸로 지쳐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탁 펴요, 노점을. 딱 그러면 용역이 달려오죠? 그러면 이제 이 아줌마들이 야 이놈 나 살려라 하면서 뭐 리어카 그 리어카에 초등학교 2, 3년에서 자기 자식을 앉혀놔요. 그럼 용역이 어떻게 해요? 그 리어카를 집어서 화물차에 놓을 수도 없고 애는 울어 제끼죠. 막 밀죠. 아줌마는 그냥 막 점프해서 그 용역한테 뛰어들죠. 아비 귀환이에요. 아비 귀환 진짜. 그 강남역이 그 세계적인 그런 거리가 그런 거리였었던 거예요. 자, 노점에서 돈도 벌기도 힘든데 추운 겨울에 몸싸움 해야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컨테이너에 탁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신나를 몸에 뿌려요. 라이터를 듭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 확불 붙이려 그래요. 근데 그게 몸에 붙여도 불안 붙어요. 왜냐하면 물을 70% 섞었거든요. 그리고 탁 해요. 그러면 암시주스에 나오죠. 와. 진짜 불쌍한 노점상도 이렇게 산다. 또 이제 암시유세 딱 나오면 잠깐 이제 용역들이 약간 후퇴를 해요. 구청에 과잉 진압이다 어쩌다 이런 소리를 막 자꾸 그러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매장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럼 용역 또 옵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이 진행, 김 회장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용역하고 구청하고 이제 협상이 진행이 돼요. 노점상이 40명 정도 됐었거든요. 40개 노점이. 거기에서 이제 20개 점만 거리 깨끗하게 하고 이제 장사를 해라. 그러면 이제 노점상끼리 또 회의를 합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자 아니면 끝까지 투쟁을 하자. 어떻게 돼요? 무소비리의 김회장한테 돈을 매겨야 돼요. 자기는 매일 나오게 해달라고. 자, 이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해서 또 이제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노점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낸게그큰 화분 있잖아요. 그거 5명, 6명이 들어도 그 화분 못 뜹니다. 그거를 밤에 지게차를 시켜서 떠가지고 그 몇백 개, 한층 굉장히 많은 그 화분을 쫙 예, 강남역 그역 입구 올라오고서부터 저기 신논현역까지 그걸 쫙 깔아버려요. 아니 그 대형 화분이 들을 수 없는 대형을 지게차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 대형 화분을 인도에다 갖다 놨는데 리어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노점상이 와해가 됐어요. 근데
노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오떡순, 오뎅, 떡볶이, 순대. 그건 살아있죠? 왜 살아있는지 아세요? 아, 그 사람들은 노조 소속이에요. 전국 노점상 연합회, 민주 노점상 전국 연합 소속이에요. 일단은 용역들이 왔다. 그럼 연락이 가서 사랑도 명예도 스피커 들고 봉고차 두 대하고 막 용역 말고 그 회원들이 와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 있을 때마다 이제 민노총 뭐 이런 것처럼 여기 또 와요. 그 노점상들을 도와줘요. 근데 결국은 노점상이 손해 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와도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그냥 농성하고 그냥 노점상이 해주는 밥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돈 받고 하는 거겠죠. 노점상 하면서 돈을 100만 원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떡순 하면서 알바 투입하고 기업형으로 자기는 그냥 돈만 걷어가고 투입해서 하는 그런 노점상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거죠. 절대 자기가 가가지고 오떡순 위에 다른 거 액세서리, 의류 뭐 이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 돈 절대 못 법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안 되면 노점이다지 이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365일 노점상이 장사할 수 있는 날이 200일밖에 안 됩니다. 비 오죠. 눈 오죠. 바람 불죠. 춥죠. 1월 1일 날 설날에 저는 장사를 나갔어요. 40명 노점상 중에 장사 나온 사람은 딱두 팀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제 차사장이 알바를 고용한 걔 노점 둘이 했어요. 그때 17만 원 팔았나? 칼바람에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노점상 3개월 하면서 피부 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회복 굉장히 많이 잘한 거예요. 칼바람 불어가면서 해서 16만 원 팔았어요. 집에 가서 그래도 설날인데 떡국이라도 해먹어야 되기 위해서 그냥 나왔죠. 저는 그때 그 추위를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근데 노동상의 그 강남역이 왜안 될까 하고 분석을 해봤었어요. 거기 노점상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니까 강남역하고 신분당선하고 그 환승역이 딱 되면서 대규모 공사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매장을 크게 했었잖아요. 매장이 한 몇백 군데가 돼요. 임대료 싼 데는 200에서 2천만 원까지. 얼마나 좋아요. 지하상가. 전철역 지하상가에 눈화도 할수 있고, 비화도 할수 있고, 추워도 할수 있고, 더워도 할수 있고, 에어컨 나오죠. 추우면 히터 나오죠.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 있는 그런 상가가 거의 뭐, 이제 천여 개가 들어섰는데, 그 지상에 있는 노점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냥 끝물에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데모나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친구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들어가서 사기는 했지만 벌지도 못하고 아직도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고 카드 긋지 말고 가격 깎지 말고 그렇게 돈을 지급해 주세요. 그게 나의 그냥 오늘 노점 강남역 노점의 강의에 대한 결론입니다. 가격 깎지 말라는. 근데 이것으로 강남역 강의, 노점 강의는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명동 노점하고 신촌 노점 했던 거를 또 21편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